네, 영화 미나리 관련해서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 아직 개봉 안된 작품인데 해외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수상 소식이 어마어마한데 네네. 오늘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나리 영화 관련해서 모두 59개. 예, 59관왕. 게다가 또 배우 윤여정 씨 혼자서 20개 상을 탔어요. 네, 맞습니다. 이 20관왕, 그 여우 조연상, 네. 이걸 또 전미 비평가 협회에서 주는 여우 조연상을 탔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고, 이그 어마어마한 영화들이 만들어져서 1년간 경쟁을 하는 미국 영화 시장에서는 이 굉장히 이 유례없는 일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 여배우가.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나라보다는 먼저 미국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많은 영화 평론가, 단체, 협회, 지역별 조직들에서 엄청난 상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해 이맘때, 지난해 2월에 있었던 기생충 현상을 우리가 1년 만에 또 보나? 이런 이제 뭐랄까 기분 좋은 충격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영화가 어떤 영화길래 이렇게 많은 상을 받고 있는가? 한번 준비된 영상 보고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체 어디야? 집이지? 우리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거야. How's your daddy like that new farm? He growing things good, doing things right. Yes.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 I don't like grandma. 걔는 안 그래요. 한국 애니까. Pretty boy, pretty boy. I'm not pretty. I'm good looking. 자, 이민자들이 미국을 으로 네. 넘어가서 이제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이런 영화 많잖아요. 왜이 영화는 주목을 받고 상을 많이 타는 그런데 겁니까? 이 영화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착하는 가족의 이야기인데, 네. 자, 집이 없습니다. 아까 트레일러 박스에 살면서 농장을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 스티븐 연이 연기한 아빠 제이콥, 그리고 우리나라 연기 잘하는 한예리 씨가 엄마 모니카 역할을 하고요. 네. 여기에 딸 앤과 데이빗이라는 아들, 꼬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육아를 하면서 이제 노동이 힘드니까 고국에 있는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모셔옵니다. 친정엄마를 모셔와서 윤여정 씨가 이제 손주, 손녀를 돌보면서 다섯 명이 살아가는데 아까 스티븐 연 씨가 딱 얘기한 게 이게 한국인의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인, 정착민의 삶도 아니고 중간에 떠 있는 유목민, 이방인의 삶이거든요. 현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아마 나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느낄 텐데 많은 좀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민자들을 다룬 영화 그리고 이주자들을 다룬 영화 이제 많이 많잖아요. 있었죠. 많이 있었죠. 비교할 만한 부분이 좀 한번 있을까요? 비교해드리면요. 특히 한국계 이민자는요. 좀 과거로 올라갑니다. 애니깽이라는 이민 1세대 옛날 영화도 있었지만 네. 80년대 배창호 감독의 깊고 푸른 밤이 있는데 안성기, 장미희 주연인데 이게 코메리칸, 코리아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성공하는 꿈을 꾸지만 비극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LA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졌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2015년에 제목 자체가 이민자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그레이라는 감독이 만들어서 화제가 됐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 이 마리옹 꼬띠아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맥락은 같아요. 그런데 이 스티브 연이 이 각본을 선택한 이야기라면서 이런 맥락의 이야기, 스토리는 미국에 너무나 많다. 그렇죠. 근데 이 각본을 읽어보고 나서 그 안에 굉장히 어떤 리얼리티, 어떤 현실성, 그리고 솔직함, 진솔함,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에 너무 끌려서 이 영화에 연기만 한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 총괄 프로듀서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그 대본에서도 충분히 느꼈다는 본인의 삶이기도 하고요. 이 대본은 감독이 직접 썼기 때문에 거네. 정이삭 감독인데 한국 이름으로 정이삭이지 미국에선 또리 아이삭 정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본인의 이야기예요. 저 무대가 아칸소, 미국에서는 시골인데 그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주지사를 했던 그 아칸소에 영화 속의 무대도 아칸소고 정이삭 감독은
아칸소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2세대죠.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의 모습이 어쩌면 저기 등장하는 꼬마 데이빗에게 투사돼 있는데 겪은 일 그대로는 아니고 상당히 극화돼 있어서 이 스토리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목도 좀 관심입니다. 미나리라고 네. 딱 정한 게 그 지난해 그 히트쳤던 기생충처럼 네. 어떤 함축된 의미가 있는 네. 게 아닌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기생충은 또 독특하기도 하고 세 글자라는 삼음절의 공통점이 있는데 네. 이 극중에서 윤여정 씨가 한국에서 미국에 딸네 집을 도와주러 가는데 미나리 씨를 가지고 가요. 근데 미나리는 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이제 채소 생물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미국의 아칸소에서 농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농장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미나리라는 식물을 설명하기를 1년 정도는 묵혀야 아주 더디게 뿌리를 내린다. 그런데 뿌리를 내린 다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자라나고 성장을 한다. 이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미나리에 대한 이 설명을 듣고 굉장히 한국인 같다. 타지로 이민을 갔는데 적응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 고단한 삶이 영화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뿌리를 내리고 나면 정말 쑥쑥 자라나는 이 어떤 한인 커뮤니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모습을 담은 것 아닌가. 여기는 애환, 고통, 고난도 있지만 또 웃음, 해학, 행복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자, 영화 미나리를 외국어 영화로 볼 것인가 네네. 라는 부분도 좀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영화가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근데 한국 배우들을 데려다 쓴 미국 영화예요. 감독이 미국인. 그리고 영화 제작사는 이게 플랜 B라는 회사인데 이 브래드 피트가 만든 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아니네 당연히. 네. 브래드 피트가 만든 미국의 제작사가 제작을 했고 배급도 미국 시장에서 A24라고 하는 미국 배급사가 해요. 네. 미국의 2월 12일 개봉입니다. 상도 미국에서 지금 다 휩쓸고 있어요. 다만 한국인 배우가 나오고 한국계 이민자 얘기다 보니까 대사가 한국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이 아카데미 기준으로 보면 대사의 50%가 영어가 아니면 이 외국어가 더 많으면 그건 외국어 상으로 보자. 네. 그런데 요즘은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면에서는 미국 영화에 더 가까운데 사실은 일단 언어 자체는 한국인 한국어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 미국에서 일단 이 한 군데서 이걸 굳이 이 그 저 그래미에서 이것을 굳이 외국어 영화로 분류하는 바람에 아 골든글러브네요. 골든글러브에서 분류하는 바람에 외국어 영화상으로 분류되는 오류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나리가 히트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네. 기생충을 기억한 사람들 때문에 또 그런 건 아닌가요? 저는 파급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 한국 영화가 묘한 재미가 있다. 묘한 공감이 된다. 저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이 된 걸 보고 놀란 게 기생충을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한국적이고 우리는 뭐 정말 빵빵 터지는 대목이 많은 영화가 이걸 외국인이 어떻게 이 코드를 이해하지? 특히 유머 코드 이런 네, 부분이. 유머 코드라든가 이 와이파이 잡으러 반지하 돌아다니고 네. 반지하가 외국에 저렇게 많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 계층 사회에 대한 해학은 어느 나라나 이제 공통적이었던 거죠. 미나리도 아마 한국계 이민자가 아니어도 미국이 지금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네. 조 바이든이 다시 이민 정책을 바꾸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난민이 지금 뭐 다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영화제들에서도 상당히 폭발성이 있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자, 배우 윤여정 씨 많은 상을 탔는데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의 인터뷰도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잠깐 한번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정, she's like legendary, you know. I was. Legendary means I'm old. 자, 배우 윤여정 씨 주목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연기력. 이 워낙에 출중해서 영화를 보면 연기력도 좋은데 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 수잔 서렌든이 교수로 나와요. 그 마구나걸 교수인가? 근데 그 교수처럼 지적이면서도 멋지게 늙은 이 모습에 서양인들이 찬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재치 있는 인터뷰도 굉장히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생충으로 돌아가 본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은 역대급이었습니다. 미국인과 마틴 스콜세지 감독도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윤여정 씨가 인터뷰로는 굉장히 재치 있는 감독은 진지하게 영화를 막 설명하는데
이 윤여정 씨 인터뷰는 이래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진지한데 나만 안 진지하다. 그리고 난 한국에선 이름난 배우라 독립영화 싫어한다. 독립영화거든요. 저예산 영화. 그런데 이 정의사 감독 덕분에 여기 와서 돈 아끼느라고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공동생활하다 보니까 가족이 됐다. 이 영화는 가족에 대한 영화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영화를 찍는 밖에 그 삶의 이야기까지도 곁들이면서 영화 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제시카송이 인기를 얻었던 것처럼 기생충 때는요. 이번에 윤여정 씨의 저 촌철살인 투박한 영어 인터뷰가 꽤 SNS에서 많이 회자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여정 씨가 이제 수상을 많이 했는데 그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후보로 꼽힐 네. 가능성도 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보고 네. 있는 거죠. 이번에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미 비평가 협회에서 여우 조연상을 탔어요. 원래는 여우 주연상을 기대했다고 해요. 아, 근데 상을 막 타다 보니까 조연상이 더 많아져서 아, 나 조연이구나. 그때 알았다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오스카에도 충분히 여우 조연에 노미네이트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한예리 씨도 이 엄마 모니카 역으로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저 연기상은 스티븐 연 그리고 이 윤여정 씨, 한예리 씨가 나눠서 지금 석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우 조연상 부문은 윤여정 씨가 유력하죠. 그래서 미나리가 2월 12일 미국에서 개봉하고 지금 아카데미의 기준은 그 해에 개봉해서 한 개 이상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제로 상당히 여우 조연상의 노미네이트 가능성은 높고 네. 수상 가능성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미나리 영화 지금 국내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설 지나고 한 3월쯤 네, 우리나라에도 맞습니다.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